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정호 교구장님은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 세계 지도자 컨퍼런스에 지금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참부모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국제 컨퍼런스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스낙 평화상 수상자를 이번에 발표를 하는 그런 중요한 세계 지도자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 의원연맹, 그 다음에 각 권역별로 의원연맹 컨퍼런스를 잘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미국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세계 국회 의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의원연맹 컨퍼런스를 또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이제 미국으로 출국하셨고, 전국 교구장님들, 회표장님 이하 교구장님들 다 미국에 가 계십니다. 그 천운이 우리 천복궁 교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그저께 세계평화여성연합에서 특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공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평화여성연합 전국 지부장 참조 전국 교구장 및 교회장, 제목 국가 안위를 위한 세계평화여성연합 100일 특별정성 안내. 1.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축복과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기원절 4주년을 향한 새 출발과 하늘 부모님의 조국 국가를 안위를 위한 전국 세계평화여성연합 회원 100일 특별 정성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취지와 목적. 1. 참부모님과 참가정의 안위를 위하여. 2. 하늘 부모님의 조국 국가 안위를 위하여. 3. 신종족 메시아 사명 완수를 위하여. 4. 축복 누구누구 가정, 자기 가정을 위하여. 이렇게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특별 기도를 합니다. 나 정성 기간 2016년 11월 30일이면 언제죠?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2017년 3월 10일 100일간, 내일부터 100일간 특별 정성 기간입니다. 정성 방법, 금식, 훈독회, 경배, 감사 헌금. 금식은 조식 금식, 릴레이 조식 금식, 훈독, 천일국 경전. 천일국 경전 중에서 평화경 1311페이지에 나오는 워터게이트 선언문, 그것을 훈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배 40배, 감사헌금 12,000원 이상, 이렇게 100일 동안 특별 정성을 드립니다. 라 전국 세계평화여성연합 회원 3일 전체 특별 정성. 1. 정성 방법 조식 금식 훈독회 40배 경배. 기간 11월 30일 내일부터 12월 2일 3일 동안 특별 전체가 다 같이 드립니다. 2010 11월 30일 12월 2일 금요일부터 2017년 3월 8일 2017년 3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지금 내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시작할 때 3일간, 끝날 때 3일간은 전체가 다 특별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내일부터 100일 동안 특별 정성을 드리는데, 내일부터 3일 동안은 전체가 릴레이 전체가 다 같이 조식 금식하고 훈독회 40배 훈독회 하고 40배 경배 정성 드리고, 또 끝날 때
2017년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3일 동안 전체가 다 특별 영성을 드립니다. 참여 대상은 세계평화여성연합 전체 회원 및 식구, 여성연합 회원 및 식구, 우리 여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식구는 남자도 다 식구죠. 남자도 같이 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행사가 있는데요. 조식 금식 그 릴레이 조식 금식 기간이 이제 그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 천복궁은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내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전체가 다 함께 조식 금식하고 경배하고 다 참여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천복궁 교회에서 식구 여성연합 분들이 정성 특별 정성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서울 서부는 12월 7일 서울 남부교구는 12월 11일부터 서울 북부는 12월 15일부터 이렇게 해서 다시 본부는 3월 5일부터 3월 7일 이렇게 돌아가면서 릴레이 금식 조식을 하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본부교회는 언제부터 조식 금식 하느냐 내일부터 언제까지죠? 12월 6일까지 그치? 3일 하고 또 12월 6일 7일부터 3일부터 6일까지 하니까 내일부터 12월 6일까지 조식 금식하고 조식 금식하고 그다음에 40배 경배 정식 드리고 뭐 이런 합니다. 40배 경배 정식은 매일 하는 거죠. 40배 경배 정성하고 그 경배 정성 드리고 뭐 훈독회 하고는 매일 하는데 특별히 릴레이 조식 금식은 내일부터 6일까지입니다. 전 식구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워터게이트 아버님 워터게이트 사건 때 그 주신 말씀 평화경 한 단락을 제가 훈독을 하겠습니다. 본인은 미국의 맥박에 귀를 기울여 고동 소리를 들어봅니다. 그런데 모두 큰일 났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진로를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이 계속 혼돈 속에 왈가왈부하여 시끄럽게 떠드는 동안 나라는 한 발짝 한 발짝 더 깊이 화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미국은 바야흐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정신을 발휘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 정신은 미국의 건국 정신이었습니다. 바로 이 정신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미국은 하나님의 세계 섭리사에 있어 지금 그 중대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 오늘의 미국은 중요합니다. 미국의 위기는 곧 하나님의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답을 내리시도록 결정의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대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첫 말씀은 용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미국은 용서해야 됩니다. 잘못이 여하튼 간에 가오가 얼마나 컸든지 간에 미국은 용서하는 미덕을 행해야 됩니다. 아버님 닉슨 탄핵을 놓고 미국 전체가 막 떠들썩했죠. 미국 전체 국민들이 미국 닉슨 대통령을 하야해야 된다. 막 여론도 그러고 뭐 전 그 미국 국민들이 워터게이트 사건 다시 말하면은 그 도청 사건이었죠. 뭐 도청을 너무 그 도청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죠. 잘못이셨는데
모든 국민은 그 잘못을 놓고 왈가왈부하고 있을 때에 참 부모님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미국의 건국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 그 아버님이 감히 이 워싱턴 그 워터게이트 사건 때 워싱턴에 있는 그 미국 닉슨 대통령을 만나고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하는 귀한 말씀을 주시고 닉슨 대통령에게 특별히 이렇게 축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건으로 인해서 참 뭐 우리 아버님의 큰 섭리가 미국을 중심삼고 큰 섭리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 미국의 희망의 날 대학령과 더불어서 미국의 워싱턴 모니먼트 대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큰 일들을 전개하게 되었는데 결국 미국은 아버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닉슨을 탄핵하고 말았습니다. 말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잘못된 내용을 있죠. 그걸 놓고 왈가왈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생각할 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나라 이민족을 어떻게 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찾아오셨는가, 하나님은 이 나라 이민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놓고 우리가 특별 정성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100일 특별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일 정성의 기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뭐 세상은 어떻게 되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기도하고 정성을 드려서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런 혼란이 올 때, 이런 엄청난 혼돈이 올 때에 새 시대가 우리 앞에 오게 된다는 거죠. 아버님이 그런 그 미국의 와중 속에서 그런 혼란 가운데서 아버님이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하는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제 참 통일가의 식구들을 중심삼고 미국을 위한 새로운 미국의 장래라고 하는 희망의 날 대학년 강연을 하시고 또 그런 토대 위에서 미국 워싱턴 모니먼트 광장 대회를 하시고 메디슨 스퀘어 대회를 하시고 그런 토대 위에 오늘날 미국을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 가운데로 이렇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레이건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그 냉전 시대에 그 확실하게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 가운데로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새 시대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이제 이런 우리나라 이민족이 이 혼란한 이 혼돈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나라 이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정성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으로 이 나라 이민족을 이끌어가야 될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특별 정성과 더불어서 참부모님의 말씀과 함께 이 나라 이민족이 이제 새롭게 둬야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 가운데로 새롭게 출발하는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한국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